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을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멘. 너무나도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 복지 신문 방송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인천 용현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등불교의 박영민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시 37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길을 맡기라, 의지하라 라고 하는 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방송에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각기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인생길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가는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을 가려면 인도자가 필요하고 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을 가려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하듯이 인생에 대한 지침이자 안내서가 바로 성경이요 그 안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길을 가면서 저마다 갈팡질팡하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이자 인생의 지침이 되는 나침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길을 가면서 방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길에는 자고 일어나면 근심거리가 투성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모여 근심의 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 근심한다 할지라도 그 근심이 잠깐 있다가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근심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계속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근심이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근심하지 않게 않을 수 있다라고까지 자,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이 근심으로 생각으로 이제 옮겨가고 그 머리에서 이제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르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내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로 근심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길에 가는데 저마다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맡겨버리세요. 아멘.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길을 한참 가는데 저 뒤에서 먼발치에서 차가 와요. 차가 오는데 손을 이렇게 흔드니까 그 차가 서서 태워줍니다. 그 차에 탔으면 짐을 어디에 내려놔야 돼요? 그 차에 내려놔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여전히 들고 있고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미련한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 올라탔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안내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벗어놔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근심이 있으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떨쳐버리지 못한 것 그것 중에 하나가 근심입니까? 사람의 많은 생각들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근심이에요. 그 근심을 이제 여호와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르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둘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생각이 많으니까 인생길을 갈팡질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는데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뢰하고 인정할 때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세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중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음식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아니면 비닐봉지에 들고 들어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맡겼을 때 책임을 져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맡겼을 때 누가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의지하세요. 나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시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우리 여러분, 이 시 115편 9절에서 11절에 의지하라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즉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부모가 없으면 어린아이는 두려움에 떨어요.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올 한해 2020년도 우리에게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어요. 그 인생길을 가는 동안 왜 두려움에 떱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왜 고달파하고 근심하고 여전히 그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라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맡기고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맡기고 의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문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네. 오늘 안에 열리는 역사, 뚫리는 역사,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창대케 되는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내 의를 정오의 햇빛과 같이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의를, 여러분들의 의를 어떻게 해요? 빛같이 나타내 주시는데 어떤 빛이요? 하루 중에 가장 강렬한 빛이 어떤 빛이에요? 정오의 빛이에요. 정오의. 인생의 황금기는 50대에서 60대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느냐 의지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뭐예요? 정오의 빛과 같이 해주시겠다 이겁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늙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오늘 그 응답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새해 이렇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맡기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아버지 눈이 부신 인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